갖는 의미가 있을까요? 아, 두돌이 되다는 건 우리 아기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리액션을 하고 키우는 맛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. 이제 두 돌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보는 맛이 있다. 아하. 이제 키우는 맛으로 보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.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켜와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절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네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아이고. 병 때문에 1년에 저를 몇 번을 걸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이제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많은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이제 그렇죠. 참여를 했는데 그렇죠.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은 농구입니다. 농구? 배스켓볼. 예. 농구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. 그렇죠. 기억하십니까? 아, 근데 정말 저희 세대를 이르러서 이른바 그 조던 키즈라고 그러거든요. 어릴 때 그 마이클 조던의 그렇죠. 농구를 보고 자라난 세대라 그래가지고 그렇죠? 우리 때는 뭐 농구를 안 한 친구들이 없었어요. 못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가 90년대 아, 대한민국 최고의 뭐 지금도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시고 또 농구 계속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장 큰 전성기는 1990년대 아 1995 예 아 그게 연고전 아 고연전 아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합니다. 아니 고현전이죠 고현전. 영고전이지 영고전. 고현전이죠 형님. 영고전이지 영고전. 고현전이죠 형님. 잠깐만요. 왜 영고전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? 왜 우리가 또 TV 시청하면서 영고전 고현전을 봐왔는데. 제가 그 타 방송에서는 그 프로젝트에서 장기 프로젝트에서. 장기 프로젝트에서. 제가 그 연세대 응원부를 해가지고. 사랑한다요 새 사랑한다요 새 사랑한다요 새 내 가슴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. 어쨌든 예, 명예 학생증을 받을 정도로 그럼요. 연대 응원의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분이고요. 그리고 왜 그러면 연고전이 아니고 고연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저는 고려대 출신입니다. 아... 예, 고등학교는 그렇죠. 고등학교입니다. 잠시 뒤에 오늘의 특별